Nice Game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로얄 월드 엘리트 대 제닉스 스톰, 제닉스 스톰 대 월드 엘리트의 경기 2-2. 팽팽한 상황에서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이 되는 5경기까지 왔습니다. 워낙에 양 팀의 실력이 팽팽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버스트 블러드 주게 되면 밀려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월드 엘리트 팀도 한타 네 1렙이 세긴 한데 그래도 알리스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지 못하고 그냥 와드만 받고. 그리고 제닉스 스톰은 네. 굉장히 수비적으로 움직이죠? 네. 아직 뭐, 알리스타가 와드를 박으러 가는 모습이죠? 네. 서로 와드를 똑같은 위치에 받고 시작하네요. 요즘엔 저거를 솔로 랭크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제, 확실히 이런 게 귀감이 된다는 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이런 네. 고수들의 플레이가. 왜냐면은 저기에서 이제 지나가면 어디 시작인 것도 100% 알 수 있고, 정글러의 위치를 저기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자. 어? 블라디미르가 왜 리콜을 하죠? 이거 그냥 포션을 사오겠다는 거야. 예. 영라인인 것 같거든요, 블라디미르! 영라인이에요! 월드엘리트 영라인 갔네요. 블라디미르로 영라인을 가는데, 자, 지금까지 사실 대회에서 영라인으로 재미를 본 경기를 저는 사실은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나진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월드엘리트 영라인 세운 겁니다. 럼블이기 때문에. 상대는 여기 탑은 이제 레드를 먹고 보스에게 주려고 하네요. 보스는 이 레드를 먹고 탑을 갑니다. 이야, 이 팀 월드엘리트 진짜 솔직히 이런 거는 정말 전략이거든요. 네. 웬만한 경기면 아니면은 꺼낼 수가 없는 그만큼 배틀로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 저거 지금 돌아갔으면 만피돼서 못 잡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룰로 안 봤으면요. 문제는 블라데미르 혼자가 지금 스부스 임팩트 둘을 상대가 가능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라인 교체를 하면은 오히려 블라데미르는 라인에 버티기가 더 쉽고요. 럼블이 그렇죠. 훨씬 힘듭니다. 진짜 레드까지 네. 있기 때문에 네. 럼블은 또 근거리를 해서 진짜 만약에 그 족쇄 던지기만 없으면은 CS 아예 챙길 수가 없어요. 전기작살. 네. 결국은 괴로운 쪽은 네. 스톰이 네. 좀 더 괴로울 수밖에 없다. 네. 훨씬 괴롭습니다. 훨씬. 블라디미르는 흡혈이가. 이거 만영 라인 가네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간 거면은 진짜 많이 손해본 겁니다. 경험치를 지금 손해를 네. 얼마나 본 겁니까, 이게. 경험치도 있고, CS 차이도 있고, 제일 중요한 탑타워 에너지 다 달아요, 그냥. 그리고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스톰팀은 3명이 손해보는 거예요. 탑라인, 정글, 봇. 그리고 녹턴이 지금 레드를 네. 못 먹었기 때문에 경험치 네. 차이도 굉장히 네. 크고. 지금 미드 빼고 이건 다 손해보고 시작한. 이야, 다시 가네요! 또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은 게, 여기 월드 엘리트 팀은 탑 지금 미니언을 다 밀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미니언 손해가 없어요. 훨씬 우위로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이거는 스톰이 초반에 네.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지금 스톰은 미드 캐릭 빼고 4명이 다 손해보고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녹턴이 레드가 없기 때문에 갱킹도 굉장히 힘들죠. 네. 녹턴 이제 갱도 힘들지만 6렙이 좀 늦어진다는 게 많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야의 특패는 세계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광 선수가 진짜 낚시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광 선수 지금 무빙이 너무 좋네요.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네, 오른쪽으로 좋네요. 매니리즌 선수 이거 몇 갱이죠 저거? 맞갱킹인데? 네. 이거 싸우면 제가 봤을 때는 트위스트 페이트가 있는 월드 엘리트가 더 유리하거든요. 쉐는 레드까지 있고. 네. 근데 싸움을 한번 봐야 할 것. 와. 이야! 이거 싸워. 먼저 때리고 시작하면 얘가 다르죠. 이거 빠져나가요. 이거 빠져나가요. 와, 근데 이게 살았던 게 트위스트 페도가 이그나이트가 없습니다. 진짜 이그나이트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유치를 들었죠? 예. 트페가 점화가 없었네요.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본 라인이 또 럼블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라인을 또 바꿨어요. 이러면은 진짜. 알리스타 올라오면서 갱킹하는데요. 와, 전멸로, 블루카드. 와, 근데 지금 럼블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럼블이 지금 CS가 13이거든요. 블라디미르 20이. 이러면 또 이게 다르죠. 그냥 싸우면 흡혈청만 나오면 되거든요. 블라디미르 네. 그래도. 자, 스톰이 어쨌든 초반에 이거는 손해도 손해인데다가 이거 심리적인 손해가 지금 사실은 더 좀 네. 뼈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와, 또 부시에까지 핑크에서 압박하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기세란 말이죠. 네. 그래도 지금 너무 팽팽한 골드 차이가 벌써 400, 300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스톰 네, 그냥 지금은 5대5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탑라인은 블라디가 지금 귀환을 했는데 탑으로 가네요. 지금 블라디가 그래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우 쿨다운 신발과 와드를 사는 모습 블라디미르. 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어디가 제닉스 스톰인지 잘 안 보이시나요? 월드 엘리트 자막이 위에 다 있는데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이 자막을 한 10배 크게 해도 물어볼 사람은 물어. 아 오랜 방송 경험. 네,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서 너무 잘 보여요 자막.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자막이에요. 벌써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10배로 크게 해줘도 물어볼 사람들이. 저희는 네. 심지어 저 CI까지 박는데 네. 저는 지금 보이는 게 자막밖에 없어요. 스톰이랑 월드엘리트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 보여요. 자막 너무 잘해줬어요 지금. 예. 자 파란불보다 잘 보여요 자막이. 진짜 이게 CS 오 매혹 맞추는 거 이야 재규환 성공했죠. 이렇게 된다면은 트위스트 트위스티 페이트. 네, 나중에 네. 자꾸 패도라 그랬나봐요. 네. 네, 귀환하는 판단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리가 6렙 되면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플래시도 없어요. 그렇죠. 전멸도 네. 없는데 일단 귀환 안 하고 버텁니다. 네, 미니언 이거 밀고 가려고 하네요. 지금 다 앞에서 네. 경험치 다 먹고요. 자, 지금 녹턴이 아까 카운트 점거를 해주고 있죠. 자, 6렙을 네. 됐습니다. 올라가는. 네. 근데 지금 2대2로 싸운다면 녹턴이 이길 수 있을까? 탑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거 녹턴이 네, 이길 녹턴. 수 있죠? 근데 아. 이거 메이가 먼저 죽는다! 네, 호로하면 좋아요! 하지만! 잡히면 안 손해요, 손해. 잡히면 안 됩니다. 잡히! 빨라야 돼요. 아, 이거는 뿅, 빨리 꼭지 나오고. 뿅, 빨리 꼭지 나오고. 어, 좋아요. 아, 트위스트 페이트까지. 그렇죠, 이건. 그래도 어시 안 좋네요. 근데 이거는. 오늘 네, 네. 룰루가 어시 아, 먹었죠, 그래도.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아,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자, 그레이브즈가 가져가면서 네. 아, 이게 지금 죽은 게서 포트하고 탑 솔로의 차이도 있지만은 키를 먹은 게 녹턴이고 그레이브즈거든요. 아, 지금 럼블이 그 문제는 뭐냐면 럼블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 근데 진짜 이 선수들 영라인 언제 또 갔나요? 정신없이 바꿔줍니다. 가면 받고 이러면 또 바꿔주면 그만큼 또 스톰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아 근데 스톰 지치겠어요. 진짜 럼블에 비해서 너무 편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흡혈이 그렇죠. 가능하기 네. 때문에 체력 수급이 되죠. 네 이거는 이야. 그냥 아예 빠르게 바텀 턴에 밀어버리는 게 그렇죠. 오히려 날 수 있습니다. 좋은 판단이죠. 네 과감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나요, 쉔. 그렇죠 이거는 좋은 판단 아니죠. 네 쉔 옵니다. 봤어요. 빠져 아 이거 어 근데 이거 두바이 네, 걸릴 아니, 것 같아요. 아, 와우 알겠어요. 와우 한 끝 차이로 필요했습니다. 정말 저 진짜 야 이거 진짜 옛날 표현인데 숫자지 한 장 차이. 네 저게 진짜 어제도 했던 저번주에도 했던 드립인데 저게 역해였으면 꼬셨습니다. 아, 쉔이 근데 그 정도의 매력이 있나요? 멋있어요 쉔. 그쵸 가면 벗으면 진짜 잘생겼을지 어떻게 알아요.